매달 첫날 출시하는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의 일할의 맛을 리뷰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입니다. 보인다. 다 먹는데. 오호, 3월이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022년이 3월이 오다니. 2월달도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유튜브로서는 3일절이죠.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103년이나 지났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오 쿠키 앤 스트로베리고요. 딸기와 우유맛 아이스크림에 오레오 딸기 크림, 쿠키가 가득 들어간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오픈해볼까요? 오픈. 오! 그 딸기 리본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먹어볼게요. 딸기 리본이랑 오, 쿠키들이 제법 쿠키 군태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딸기 리본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딸기 맛이 충분히 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돼지바 맛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 쿠키 문턱도 약간 오레오인데도 어차피 돼지바도 그런 게 붙어있잖아요, 겉에. 그래서 약간은 돼지바스럽지 않나, 돼지바의 조금 맛있어진 버전? 딸기 맛이 많이 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영이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돼지바 안에 딸기 부분 있잖아요. 그게 극대화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자세히 느껴보면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의 맛이 살짝은 나요. 근데 그걸 느끼기가 되게 힘든 것 같고요. 쿠키 분태가 작은 조각들로 나 있기 때문에 씹는 맛도 약간 있습니다. 근데 부드럽고 맛있는 딸기 아이스크림에 가까운 느낌이 강해요. 딸기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맛은 있는데 오레오가 좀 아쉽지 않나. 오레오의 이름 달기는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컨셉이 핑크팬더 컨셉이더라고요. 맞다. 핑크팬더 막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팔고 하더라. 케이크 너무 이뻤어요. 네. 이번 달 베스킨 라빈스의 할인 목록 확인하시죠.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던킨 도넛으로 넘어갈 거고요. 총 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네. 추러스 맛을 메인 테마로 한 도넛이고요. 네. 하나는 피넛버터 먼치킨입니다. 피넛버터. 피넛부터 제가 좀 좋아하지요. 시나몬 추러넛입니다. 추러스의 재해석, 시나몬 딥을 글레이징하여 추러스를 연상시키는 도넛입니다. 던킨의 글레이징은 언제나 저를 실망시키는 맛이었기 때문에 약간 찹쌀 느낌 있어요. 반죽이. 일단 먹어보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킨이 글레이즈드가 조금 약한 편이잖아요. 단맛도 덜하고 진득함도 덜한데 그게 장점으로 와닿는 도넛인 것 같아요. 적절하게 달면서 안에 그 반죽에 보시면 시나몬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시나몬 맛도 많이 나는데 적절한 단맛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맛이 엄청 좋은 것 같고요. 추러스 막 사서 뜨거운 거 먹으면 설탕이 약간 높거든요. 그런 느낌도 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시나몬 향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특별히 호불호가 있을 도넛은 아닙니다. 무난한 듯하면서도 맛있고 맛있으면서도 약간 무난한 느낌이에요. 네. 한 입 딱 베어물면 시나몬 향이 전체적으로 잘 느껴지고요. 약간 퍽퍽한 도넛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오리지널 도넛. 그 식감과 안에 살짝 쫀득함이 같이 있어가지고 식감도 되게 즐겁습니다. 도넛치고 적절한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커피랑 드시거나 라떼랑 드시거나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아침에 먹기 좋은 도넛으로 연상이 됩니다. 피넛버터 먼치킨이고요. 고소한 피넛버터 필링이 들어간 한 입 크기 도넛입니다. 안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필링이. 필링이 제법 많이 들었어요. 오, 피넛버터 냄새. 제가 좀 나네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향을 거스르는 맛을 내고 있고요. 안에 피넛버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맛이 제대로 안 느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먼치킨에서 약간 짭짤한 맛이 나서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피넛버터 맛이나 향이 진한 것 같아요. 좋다가 말았다 그런 느낌으로 중간에 맛이 싹 사라집니다. 마법 같은 순간이요. 그리고 짭짤함이 좀 남는데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럴 땐 뭐다? 거른다. 그냥 요거 드실 때 이달에만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초코먼 좀. 치킨을 먹여 3월 이달의 맛 맛있게 먹어봤고요. 네. 베스킨라빈스 추천하시겠습니까? 먹어볼 만한 것 같은데 맛을 고를 수 있으니까 한 부분 정도는 넣어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넣어 먹긴 좀 애매하고요. 베스킨라빈스의 가격이 참고로 조금 올랐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그거 앞에 붙어있더라고요. 댓글로도 알려주셨는데 네. 가서 직접 써붙여놓은 걸 봤어요.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오레오를 좋아해서 드신다면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딸기 아이스크림을 조금 더 좋아하신다면 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오레오의 존재감이 조금 약해요. 도영이가 말했듯이 다른 거 드실 때 옆에 같이 한 스쿱 정도 추가하는 거. 그 정도로 드실 때는 한번 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던킨 도너츠, 추러스 도넛 추천하시겠습니까? 추러스 도넛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시나몬 못 드시는 분들은 꼭 피하시고요. 데일리용 이달의 도넛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크게 호불호 없을 것 같고 커피랑 먹을 때 한 번쯤 생각날 것 같습니다.
자, 먼치킨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저희 쿠조 형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쿠바. 이번에는 던킨 도넛으로 넘어갈 거고요. 어디로 넘어갑니까? 던킨 도넛.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지요. 좀 시도만 미쳤나? 빨리 읽기나 해. 무슨 고개 무슨 점점 아재 치냐고.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고 생각. 아니.